손석희 JTBC 사장은 2년 전 접촉사고 때 동승자는 절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이 운전기사 설명은 좀 다릅니다. 30대 중반쯤 되는 여성이 접촉사고 전에 차에서 내리는 걸 보았다고 기억했습니다. 이어서 백승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견인차 운전기사 김모 씨는 지난 2017년 4월 접촉사고 당시 손석희 사장의 차량에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차에 동승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일어난 경기 과천시의 한 교회 주차장 상황에 대해서는 새로운 주장을 했습니다. 내렸어요, 여자가. 여자가 주차장에서 내렸어요, 이미. 내리고 간 다음에 손석희 사장이 후진하면서 저를 건드린 거라 조수석에서 여자분이 내리는 것만 보고 뭐 30대 조수만? 그러면서 김 씨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2년이 지난 일이고 증거가 없습니다. 손 사장은 이에 앞서 접촉사고 당시 동승자가 없었다며 수사기관에 관련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한 거예요. 지원해서 그걸 약점으로 어떻게 더 해보겠다는 얘기겠죠. 그죠? 접촉사고 전후 상황을 놓고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사실관계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백수우입니다.